자, 알텐입니다. 아주 앙증맞은 가방이 들어있어요. 여기 네? 밑에는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엔 패킹이 없어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쇼마운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귀요미 쇼마운트죠? 네, 이렇게 로이어 써있고요. 뭐 되게 비싸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냥 뭐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R11이 또 그렇게 비싸 보이냐면 또 그것도 아니긴 해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끼우시면 된다 정도. 이 마이크가 크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크기가 한 요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손이 뭐 한 20cm 되겠죠. 아마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로이어에 알텐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전면부, 여기가 후면부, Made in USA 그릴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팔자 수음이 네. 되는 모델입니다. 자, 얘는 쇼마운트가 있는데 11은 쇼마운트도 안 줘요. 네. 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마이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지금까지 했던 마이크와 좀 사뭇 다른 브랜드, 네. 또 사뭇 다른 개념의 좀 새로운 마이크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은 로이어입니다. 로이어. 네.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뭐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빈도가 많은 악기도 아닐 뿐더러 사실 지금 우리 실용음악 이런 우리가 레코딩을 받는 현장에서 특히 홈 레코딩에서 리본이라는 리본 마이크라는 그 형태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볼 일이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어떤 개념과 영역의 확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방구석 뮤지션들에게도 리본 마이크에 대한 개념과 사운드를 이렇게 네. 공유하고자 저희가 요 리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로이어의 리본 마이크 두 대를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다뤄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 로이어랩스의 R10입니다. R10 748,000원. 네. 야, 비싸죠. 쇼마운트 포함한 가격 748,000원. 굉장히 비싼데 그 다음 시간에 하는 R12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쇼마운트가 포함이 안 된 가격이 189만 8,000원. 네. 쇼마운트 포함되면 299만 6,000원.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리본 마이크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네. 조금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 하는 걸로 하고 리본 마이크가 일단 무엇인지. 자,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하는 마이크가 두 개 다 리본 마이크인데, 자, 리본 마이크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봤습니다. 리본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에 포함되기도 한다. 컨덴서보다는 다이나믹 쪽에 좀 더 가까운 네. 원리라고 해요. 구조적인 특성상 방향은 양지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뒤에서 나오는 앞뒤에서 수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리본 마이크는 아주 얇은 볼판지 모양의 금속 리본이 무빙 코일과 진동판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리본이 가지는 특징이 바로 리본 마이크의 특징인데 이게 음색이 깨끗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비교적 고주파 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주파수 응답이 평탄한 편이다. 네.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거의 일자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장점들에 비해서 그 가장 큰 단점이 바람 충격 등에 민감해서 리본이 워낙 약하다고 합니다. 작고 얇고 맞습니다. 이래서. 그래서 감도가 낮아서 야외 녹음에는 또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리본 모양이 이 변압기 그 요거 마그네틱 사이에 이렇게 배치된 그런 네.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연구 자석 가운데 금속 리본형 금속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이 리본 마이크가 뭐 어디서 사용되었냐 네. 보면은 자, 30년대에는 리본 마이크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고 해요. 특히 네네. 방송 쪽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 리본 마이크가 그때는 거의 뭐 방송국 이쪽 방송업계에서 거의 대세였다가 60년대 이제 컨덴서에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0년대 때 주도권을 다 밀려 이렇게 주도권을 다 넘겨주고 이제 약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을 때 90년대 이제 데이빗 로이어라는 사람이 이 리본 마이크를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킨 거죠. 네. 그러면서 리본 마이크가 새롭게 다시 한번 현대적인 기술력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리본 마이크 자체가 약간 요새 나와 있는 컨덴서와 다이나믹과 비교하면은 그렇게 들으면은 약간 답답하고 맞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고 이렇게 하이가 세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 듣던 마이크들과 굉장히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대체 이게 왜 비싸지? 이걸 왜 쓰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아까도 실제로 녹음을 받아봤지만 아니 그냥 뭐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기타 녹음하고 뭐 보컬 녹음하고 가이드하고 이러는 데는 리본 마이크를 고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 리본 마이크의 용도는 뭐냐면은 스튜디오 레코딩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작업 환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리본 마이크만의 그 감성을 더할 때 이럴 맞습니다. 때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약간 좀 먹먹하게 받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프리퀀시 리스폰스 자체는 이렇게 평탄한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그 평탄한 게 리본 마이크가 가장 평탄했겠지만 요새는 오히려 막 하이가 더 짱짱한 그런 악기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면서 비교적 그게 되게 좀 답답하고 소리가 작고 이러니까 거기가 좀 강조가 안 된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 고음이 강조되는 악기 쓰면 좋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색소폰. 네. 이런 짱짱한 금관 악기 같은데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기타 앰프 마이킹에 이제 네, 또 많이 맞습니다.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럼에서도 이제 뭐 킥이나 뭐 이런 스네어 같은 데 다이렉트로 되는 게 아니고 앰비언스. 맞습니다. 앰비언스에 딱 갖다 놓으면은 그 뭔가 주파수 대역이 고른 사운드를 이렇게 넓은 느낌으로 싹 그 네. 감성을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첼로. 그리고 뭐 실제로 보컬에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보컬에다 사용을 하면은 하이가 싹 올라가는 우리 뭐 214나 414 같은 사운드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애초에 그 하이가 좀 짱짱한 그런 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본 마이크로 보컬을 받았을 때 따뜻하고 되게 독특한 느낌의 질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타에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감성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따가 214랑 비교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용 방법인 기타 앰프 마이킹도 저희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리본 마이크를 그냥 기타랑 어쿠스틱 기타랑 보컬 녹음에만 쓰면은 이거가 사실 리본 마이크를 확실하게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앰프 마이킹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그 진가를 이따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컬이랑 어쿠스틱 기타를 비교할 때는 214 우리 네. 기본으로 해서 듀엣에다 받아갖고 아포지 듀엣으로 비교를 해볼 거고요. 비교를 하는 거는 오늘 첫 시간에는 요 로이어의 R10과 네. 214만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비싼 모델 R121이 나왔을 때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고 나레이션을 비교를 해보는데 나레이션은 의미가 없대요. 네. 나레이션으로 리본 마이크를 리뷰를 하고 뭐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 그나마 이게 음성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강하고 뭔가 공격적인 그런 소스들이 받아지는 보컬의 경우는 의미가 있는데 음성 녹음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네.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보통 지금 뭐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컬리스트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리본 마이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타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리본 마이크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리본 마이크가 지금 그렇게 기타리스트한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나 또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57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를 앰프 마이킹에서 많이 쓰지만 실제로 기타리스트들 중에 57 마이크 숨을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되게 까칠하고 건조하게 들어가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가 세팅을 할 때 리본 마이크로 세팅을 하면 좀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리본 마이크가 녹음실에 가서 있으면은 그거 해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요즘 앰프 마이킹 하나요? 잘 안 하죠. 그쵸.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뭐 프랙탈이라던가 뭐 일단 프랙탈 세팅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프랙탈 세팅에서 보면 이제 앰프 캐비넷이라든가 마이크 고를 세팅이 수가 있잖아요. 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뭐 앰프 캐비넷 시뮬레이터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냥 앰프 자체랑 룸 자체를 이제 다 반영시키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을 때 리본 마이크를 갖다 대는 순간 굉장히 사운드가 되게 이뻐지고 좀 따뜻하고 좀 넓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들려드릴 것도 이제 마샬 이제 앰프의 이제 드라이브 톤을 들려드리겠지만 57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 날카롭고 강렬하게 들어오는 소리가 리본으로 받아졌을 때는 굉장히 훨씬 더 좀 따뜻해지고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들었을 때 좀 기분 좋게 나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도 지금 이걸 처음 해봤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 들어보시면서 아 내가 기타 앰프 마이크 좀 나 하고 싶어. 나 그 정도 공간 돼. 나 그런 거 지금 내 개인 스튜디오 있고 뭐 내 앰프도 다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은 이제 기타리스트 분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본 마이크에 대한 저희의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먼저 공유를 해드렸고요. 네. 자, 로이얼앱스에 들어와 보면은 로이얼앱스 스튜디오 라이브 리본 마이크로폰 R10 이렇게 되어 있죠. 네. R10 스튜디오 라이브 리본 마이크로폰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보면은 패시브 모노 리본 마이크다. 뭐 어디에 사용되냐? 스튜디오와 라이브 스테이지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사운드의 특성을 저희가 지금 저희 사이트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타 사이트에서 먼저 프리퀀시 리스폰스부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요 밑에 20에서부터 2만까지 이렇게 쭉 평탄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 위에서 이렇게 살짝 죽잖아요, 느낌이. 그쵸. 이게 예전에는 30년대만 하더라도 이 리본 마이크의 이 특성이 정말 뭔가 되게 넓고 가장 좀 민감한 느낌의 수음이었는데 요새는 이 위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 비교적 예를 들었을 때 더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프리퀀시 리스폰스 자체가 이게 이 리본 마이크의 정체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리본 마이크의 물리적인 특성상 이렇게 양방향성 shape 8 팔자 형태 모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서 한번 설명을 볼게요. 자, 패시브 모노 리본 마이크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 160dB 1kHz의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굉장히 높은 음압을 받을 수 있다고 네.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옛날에 리본 마이크는 그 음압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태의 마이크였는데 그 리본 마이크를 데이빗 로이어가 현대적인 기술과 접목을 시키면서 그런 빈티지한 리본 마이크의 감성과 사운드에 고압의 음이 수음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접목을 맞아요. 시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 프리퀀시 때 이제 기타 앰프처럼 강렬한 사운드가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날카롭고 건조한 소리보다 뭔가 좀 정리가 돼서 들리는 그런 되게 좋은 효과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장 윈드스크린이 바람이나 파열음으로부터 리본을 보호하고 근접 효과를 줄여줍니다. 자, 근접 효과는 저희가 뭐 그 어프록시머티 그 이펙트 예전에 맨날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까이 이제 뭐 저기 다이나믹 같은 거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저음이 이렇게 부스트가 그렇죠. 되는데 그거를 좀 줄여주는 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높은 스레쉴드를 제공하고 아무리 높은 음압에서도 세츄레이션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사운드가 찌그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리본에서 그런 감성에다가 기술까지 더해졌다는 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여기 보면 일렉트릭 기타에 사용했을 때 최고의 결과를 보여준다. 스튜디오와 라이브 일렉트릭 기타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저역대와 중역대에 걸친 따뜻함과 펀치감 이게 아까 은총 씨가 얘기했었던 57에 비해서 리본이 있다면 리본으로 받고 싶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네. 되겠죠. 그 다음에 EQ가 아름답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워낙 이제 평탄하게 사운드가 맞아요. 수음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하이를 올리셔도 꽤나 괜찮은 그러니까 하이 대역이 아예 안 받아지면 나중에 올려도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낮게 들어가긴 하지만 되게 평탄하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들었을 때 거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따 제가 또 올려서 들려드릴게요. 네. 자, 브라스 악기 마이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도 뭐 리버 마이크로 녹음된 곡이 많다고 나와 있네요. 보컬 녹음 시에도 사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특허 오프셋 리본 디자인은 오프셋이라는 게 이제 양쪽이 이제 비대칭 형태인 거잖아요. 트랜스듀서 앞쪽으로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전면부 로고 쪽에서 좀 높은 음압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되니까 양쪽에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하기보다 한쪽으로 약간 밀어주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낮은 음압으로 녹음할 때 더욱 밝은 성향을 들려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로이어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1998년도에 네. 창업을 했고요. 1997년도에 최초로 만든 R121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할 플래그십 마이크입니다. 네. 그게 나오자마자 모든 주요 음악 관련 매거진에서 극찬을 했었던 마이크인 이유가 뭐냐면은 빈티지 리본 마이크의 감성에 현대적인 기술 고압 수음이 가능하게 되어서 고음압 수음을 가능하게 하면서 30년대에 한때를 풍미했다가 60년대 죽었던 애를 다시 예토전생을 뭐 갑자기 예토전생이 90년에 다시 살려낸 거죠. 현대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제 일렉기타 앰프 갑자기 예토전생 훅 들어오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을 해서 빈티지 때 사용하던 알리콤보다 자기장을 확 끌어올려서 감도를 높이고요. 맞아요. 이런 특허를 해서 모든 마이크로폰 그 리본 마이크로폰 설명이나 그런 관련된 글들을 보면은 로이얼앱이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무조건 로이얼앱스에 대한 언급이 다 나오는 그런 리본 마이크의 거의 뭐 맞아요.
대명사와도 같은 그 그런 가상,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소프트 그 켜봐도 그 이 지금 디자인이 네. 그러니까 이 로이어 예, 네. 로이어 그 121 네. 121 디자인이 굉장히 그대로 네.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거보다는 조금 보급형 모델인 네. 네. 알텐 모델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할 때 썼던 깡 네. 네, 1일 1깡의 그 깡을 오늘 네. 어쿠스틱 버전으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214하고만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 214로 일단 먼저 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드라이 소스로 모니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또 이렇게 1일 1깡을 그냥 강제로 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 1일 1깡. 네. 자, 214의 드라이 사운드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널 위해 춤을 춰. 자, 214 1강 바로 10으로 2강 갑니다. 네, 2강.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다시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널 위해 춤을 춰. 이게 그 있잖아요, 그 전화기 소리로 들리는 느낌이랑 맞아요. 그 입을 막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숨이 되는 듯한 느낌이 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또 반대로 이게 형이 형 목소리 이걸 녹음하니까 형이 약간 비처럼 되네. 약간 이 마이크가 약간 비처럼 네. 만들어주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리본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이걸 들으면 뭐야 이 먹먹하고 이상한 맞아요. 소리는 인데 이게 지금 214보다 두 배가 비싼 마이크인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런 상태로 들으시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수음을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세팅을 좀 하게 되겠죠. EQ를 그렇습니다. 좀 한번 만져볼까요? 미리 좀 만져 놓으셨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충분히 올라갑니다. 네. 없던 게 아니에요 소스가.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되게 예쁘게 올라가는 네, 느낌이죠. 들리는 그러니까 만큼 막 들리죠. 이렇게 되게 세게 막 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되게 엄청 하이가 예쁘게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웻을 한번 살짝 걸어볼게요. 네, 여러분 3강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3강. 3강입니다. 여기 공간계 넣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하이를 일부러 쫙 잡아 올린 알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214 다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널 위해 춤을 춰. 되게 매력적인 사운드로 더 생동감이 솟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미들이 또 이렇게 꽁꽁한 그런 맛이 좀 있고 이런데 뭔가 그 빈티지한 그런 매력이 그죠. 살아나는 그러니까 하이를 그러니까 EQ를 아까 만지면은 EQ를 하는 거에 따라서 엄청 소스를 다르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파수 대역이 되게 이렇게 낮고 평탄하게 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하이 올리는 거에서 효과가 확 좋아졌고 저는 사실 이게 형이 이제 이렇게 들었잖아요. 하이를 들었을 때 그래도 이게 214가 그런 걱정을 그죠? 했는데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보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오, 야.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정말 다양한 감성을 줄 수 있죠. 불 꺼진 무대 위에 홀로 나 마이크 좋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소스 자체를 되게 뭐랄까 엄청 조금
좀 점잖게 받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지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거 리본 마이크의 감성 자체가 애초에 되게 처음에 접근을 아주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솔직히 이거 지금 이거를 이제 들려드리면서 리뷰를 할 때 네. 이거 리뷰 마무리 지을 때 사실 저는 정답을 약간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앰프로 이제 기타 앰프로 받으시려는 분 아닌 분들은 굳이 뭐 이걸로까지 이거를 접근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되게 독특한 감성이 있어요. 아니네요. 우리도 네. 몰랐던 감성.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Q 다시 없앨게요. EQ 그렇죠, 다시 없애고 214 농부.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214예요. 생동감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알텐.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일단 하이는 없어요. 네. 자 하이를 그럼 딱 줘서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이크를 형도 이제 엔트리급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저가형으로 받아가지고 EQ 든다고 안 들려요. 맞아요. 하이를 올린다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되게 좀 놀라운 결과네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를 좀 실사가 답답해졌어.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물론 우리가 많이 들긴 했는데 뭐 들긴 했는데 이걸 좀 낮춘다고 해도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놀랍다. 이게 더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독특한 그 빈티지한 다르다. 감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정말 거. 다르네요. 네,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요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기타 비교해볼게요. 기타는 저희가 57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 57입니다. 10이요. 그 미들 쪽이 그 따뜻하고 풍성한 네. 좀 더 넓은 느낌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둘 다 하이를 들어볼게요. 네. 57에서 하이를 들면 어떤 느낌이 될지 한 5dB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알텐에서 들어볼게요. 자 역시 한 5dB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일렉에 더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그죠? 느낌이 드네요. 아 이거 괜찮네요. 네 좋아요. 지금 보면은 완전히 다른 감성의 그런 네, 리본 마이크의 사운드를 모니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리본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운드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뭐 저희가 리본 마이크를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가 좋다 이걸 사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리본 마이크의 기본적인 감성에 좀 취향이 맞는다면 네. 어쨌든 대안은 로이어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이어의 R10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가격을 올려서 R121 플래그십 모델 우리 데이빗 로이어가 처음으로 만든 마이크 다음 시간에 200만원짜리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10 이후 로이어 121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정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